언니, 언니를 보자 하니까, 언니도 고생고생은 많이 하셨는데, 젊었을 때부터 너무 뭔가 떠돌이, 정치 없이 떠돌이 인생 하신 것 같아. 그리고 지금은 언니가 어쨌든 사주상으로 보자면, 내가 좀 공경에 빠져야 되고 힘든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,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언니한테 좋은 말이 나가지는 않아요. 어? 근데 떠돌이라고 할수 있으면 있는데 주로 경기도랑 서울권에서 밤일 쭉 했었어요. 밤일. 네네. 근데 일을 언니가 열심히 해서 금전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쁘지는 않으셨는데 왜 지금 네.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뭔가가 언니가 되게 힘들어 보여. 그 일도 뭐 젊어서야 하지. 나이 먹고 뭐40 넘어가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뭐, 그 손님들 중에 좀 괜찮고 그러면 또그 친구들하고 또좀 동거도 몇번 하고, 그냥 그렇게 사신 거야? 동거하시면서. 근데 언니도 어쨌든 정착을 하셔야 되잖아. 네네. 정착하고 싶어가지고, 그중에 어떤 한을 만났어요. 이제 그래가지고 걔가 뭐 가정 쪽에 또좀 문제가 있어서 뭐 이혼 한해 만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혼시켰죠. 그래서 진짜 마지막 이제 마지막 삶이다 생각하고 결혼하고 살았는데 저는 진짜 결혼 목적이었는데. 그래서 다 접고 내려갔거든요. 제가 서울 생활 다 청산하고 친구도 끊고 뭐도 끊고 다이 남자 얘 따라서 갔어요. 근데 왜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을까요? 왜 남자가 좀 성격이 이상해? 아니 알고 봤더니 뭐 아니 저한테 대하는 것도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 달라지고 알고 봤더니 뭐그 전처하고 이혼 사유도 뭐 때리고 두들겨 패고 욕하고. 언니가 당했네. 그죠? 어떻게 보면 제가 당했죠. 근데 언니가 그렇게 막 맞고 힘든 것도 말씀을 해주셔도 알고 어쨌든 뭔가 보이긴 하는데 나는 우리 언니가 애초부터 심보를 좀 못되게 썼어. 그리고 왜 이런 말이 나와? 남자들 등쳐먹고 살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언니도 누구를 만난다 한들 진심으로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이다. 이렇게 보고 만나셨던 분인 걸로 나는 보이거든요? 제가 전에는 좀 제가 뭐 형제 높고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저도 뭐 배운 게다 그가 다뿐이니까 그렇게 살긴 했는데 진짜 얘는 제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제가 다 청산했거든요. 아유,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? 지금 이 사람이 벤이라는 사람인데. 생활비도 끊고 견학 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그 언니 지금 낙동강 오리하신 세대인 거네, 갑자기? 저도 머리를 썼죠.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어가지고 제가 저 사실은 당 빼가지고 다시 서울 가려고 했어요. 알고 봤더니 당도 다 뺐더라고요. 아, 남자가 방을 빼놓고 간 거야, 벤 타러 가기 전에? 그랬더라고요. 생활비도 뭐 따박따박 주던 사람이 뭐 이래저래 핑계대고 일하고 나서 준다 뭐 한다. 지금 6개월째 안 들어와요. 그 언니 어떻게 해? 진짜. 근데 언니야, 네. 언니가 지금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당했는지 아나? 왜요? 언니가 이 남자한테 돈으로만 대했던 거를 본인이 느끼게끔 좀 보였던 것 같아. 행동 자체를. 어? 아무리 언니가 정착을 한다, 이제 나이 남자한테 정착을 한다 하고 다 적고 왔는데. 아마 제가 봤을 땐이 남자는 언니의 그전 생활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니랑 살았던 것 같은데, 언니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또 소문도 들리고 뭔가 해가지고 알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정을 좀 떼려고 했는데, 우리 언니가 가면 갈수록 돈만 요구하고, 왜, 뱃사람도 돈잘 벌잖아. 얘기를 잘 뺏기게. 벌죠. 그래서,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좀 당했다라고 싶어서 먼저 발뺀 것 같은데, 언니가 어쨌든 전적이 있기 때문에
물론 뭐잘 살려고는 노력했겠다 치지만 난 지금 이것 또한 언니가 아뭐 진짜 난 잘해보고 싶은데요. 나이 남자 어떻게 돌아올 거야? 살아가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당장 내가 먹고 살 길이 막혔으니까 그냥 그게 짜증이 나서 그렇고 난 벌써 언니가 다른 머릿속에 다른 남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밖에 안 보여. 근데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? 네. 아유, 이 사람하고 저 완전히 이제 안 돼봤죠? 이 남자 안 돌아올 것 같아. 그럼 제 인생에 또 다른 남자는 없을까요? 아니, 이렇게 내가 말을 꺼냈는데 또 남자,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? 아니, 뭐, 남자를 뭐 자동차 바꾸듯이 뭐 바꾸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. 그러니까 처음에 집시 인생 사냐 이 말이 마음속에 딱 박혔는데 딱 그거네 우리 언니.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려오는 생각이 아니라 괜찮은 남자 만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? 이국님만 하시고 사는 것 같은데 언니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제대로 못 살아. 그렇다고 제가 다시 또 서울 가서 뭐 없을 취직이 될 것도 아니고 나이는 먹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. 언니가 생각보다 고쳐야 돼. 뭐 내가 뭐 다시 뭐라 그래야 돼? 내가 전 일을 하기에도 언니가 힘든 것 같고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게왜그 일부터 생각을 해? 어?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하고 서빙이라도 하고 해서 뭔가를 내 삶을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남자 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편하게 살궁리 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. 언니 인생 계속 그러고 살 거야. 언니부터 고쳐져야 되고, 어떤 내용이고, 언니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, 연맥이려다가 언니가 더 엿을 먹었다, 그런 형국이라, 물론 남자가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하는 면이 있어서는 그 남자가 잘못된 건데, 이 남자도 언니한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며. 그럼 이유가 있어서 언니한테 그런 걸 거야. 아유, 그러면 저이 사람한테 제가 전처 이혼 사유 때리고 그런 거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두드려 패고 그런 걸로 제가 사내결혼죄로 어떻게 요구도 안 될까요? 안 돼, 언니. 그리고 언니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맞은 것 같고 폭언당하고 한거 아니고 아마 언니 성격에 이 남자 아마 들들 못 갔을 거야.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거고 언니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난 보이기 때문에 언니가 생각부터는 좀 고쳐 먹으면서 다시 내삶 계획을 찾으셔야 될것 같고 남자야 있겠지. 언니가 사주가 도화살이 있다 보니 남자가 계속 있었으니까 바뀌었겠지. 있는데 언니가 생각 고쳐 먹지 않으나 이 생활 끝까지 평탄하게 갈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언니부터 마음 고쳐 먹어. 아셨죠?